십계명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계명 다시 보기 시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혹은 하나님도 우상처럼 믿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나 외에는 너 남편이 없다. 나 외에는 당신 아내가 없어.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인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포기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곧 우상이 되고 그것은 내 인생을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것이 인기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 때문에 자녀들 희생하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철저히 망가진 지정의가 완전히 망가졌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하든지 제자 훈련을 하든지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행위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상 숭배인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도 우상이 될 수 있죠.